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건 그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빨갱이를 요구하시다지만 본인이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네.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네.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네. 이게 홍 후보님 발언이에요. 네. 아니 이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따라한다고 지금 비판하시는데 홍적 홍이에요. 그 부동산 공약 중에 1가구에 2주택만 허용하고 3주택 이상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있던데요. 제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정 시점까지. 그런데 그 문제가 방법인데 예. 가급적 임대법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임대법인으로 뭐 3, 4주택 있다고 전환 안 하는 가구들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경우는 뭐 몰수라도 하겠다는 어떻게 제한합니까? 아니 소유 금지를 하게 되면 법률로. 그럼 국가가 강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매각하는 거죠. 예? 만약에 일정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1가구 2주택 정도까지만 제한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2주택 넘는 그 집 문제는 그거는 국가가 그 매각 강제를 하는 거죠. 그건 그 공산주의 정책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는 아니죠. 네.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아니, 그건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 정리해 주시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런 안을 내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해야 자본주의적 방법이지, 그걸 강제 매각을 시키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홍 후보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네. 빨갱이를 요구하시다지만 본인이. 아까 그 강제, 3주택 이상자 강제 매각은 제가 볼 때 예. 헌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예. 최근에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예.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예.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예. 막 경쟁 후보들과 입에 참아 옮기기도 힘들어요. 뭐 지을 하던 놈이다. 예. 또 그런 욕설을 하지 않나. 뭐 조 패고 싶을 정도다. 막말을 하지 않나.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태경 사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예.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예. 이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드릴까요?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 하셨네요.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죠. 아, 두 번째. 혹시. 하태경 후보를 갖다가 내가 8강 2부 하고 난 뒤에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8강 끝나고 4강 때는 하태경 후보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소리는 했어요. 그 앞에 이야기는 특정해서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막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좌절을 잃고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대선 또 그럴까 봐 걱정이 크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그 말씀 답변하게 해주세요. 아니, 대선 망하면 그때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내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때도 홍 후보님 대선 막말 때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비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이, 네,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되죠. 2011년 그 당시에 네. 그 당대표 하실 때 개성공단 가셨더라고요. 네? 2011년 당대표 하실 때 네. 개성공단 가가지고 그때 이제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어서 네. 5.24 대북 제재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5.24 조치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확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위장평화공세 다른 후보들 넘어간다고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거는 홍 후보님 당시에 위장평화공세 넘어가신 거예요? 2011년도 하고는 상황이 좀 틀리죠. 아,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그때나 아니, 지금이나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볼게요. 거기서 그 나무리가 그 밥이죠. 아니 그러면 내가 안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초청해서 국회 연설 듣자고 한 사람 지금도 유효합니까? 아, 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안 물어보고 주도권 토론 때 질문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주도권 토론 니까 좀 양보를 하시고 아니 똑같은 아니, 그러니까 이유로 그 당시에 아니,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뚫는 건 정치인의 책무다. 그렇죠. 이게 홍 후보님 발언이에요. 네. 아니 이래놓고 다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따라한다고 지금 비판하시는데 조족절한 말 아시죠?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왜? 조국이 하도 말 바꾸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인데 홍적 홍이에요. 과거에는 남북관계 뚫는 건 정치인의 책무다. 남북관계 뚫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금은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따라하겠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말 바꾸기 홍적홍이란 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하태경 후보 토론할 때 질문하세요. 답변 드릴게요. 난 질문 그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억지 비판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억지 비판 계속 하셔서 홍적홍이 되는 겁니다.